아멘. 자, 우리 박수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 오늘 가사가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은혜의 손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아유, 우리 친구들 옷도 따뜻하게 입고 감기도 조심하길 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래, 잘 이겨내야 돼. 지금 어디서 감기가 오를지 모르니까 잘 이겨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반가워, 친구야. 보고 싶었어. 네, 우리 친구들 보고 싶었죠, 서로서로. 아니에요.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공의의 나라를 향하여라서 우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자, 우리 친구들, 자, 봐봐요. 자, 우리 감사나무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감사 열매를 많이 붙였잖아요. 근데 감사 열매를 많이 붙이니까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나무가 점점 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아, 이제 오늘부터 할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우리 감사의 열매들이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붙여질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의 열매가 이 나무에 풍성하게 맺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그 나무에 아름답게 이렇게 열매 맺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한번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자, 준비됐어요? 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드리는 해.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요 어떤 말들을 보면 같은 말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뭐예요? 밤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똑같이 밤이죠. 똑같이 이제 밤인데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눈. 겨울에 내린 눈이 있죠. 또 이처럼 그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오. 아, 배. 아, 먹는 배랑 이 배. 오. 뭐? 아, 둥둥 떠다니는 배. 오. 훌륭해.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다리. 우리 친구들 역시 진짜 똑똑하다. 오늘 몇 개만 더 해볼까요? 너무 잘해서. 사람 다리랑 차 건너는 다리. 오. 어디야? 어디까지 나오나 한번 해보자. 아, 다 했어요? 아, 우리 친구들 굉장히, 오! 아, 친구한테 사과하는 거랑 먹는 사과. 오, 훌륭해, 훌륭해. 오! 자, 이제 다 했어요? 아, 훌륭해요. 아, 박수. 아, 우리 친구들. 또뭐 있어? 아, 그거, 추수감사헌금봉투가 주보에 껴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예물 올려드리면 좋고요. 자, 그런 말들이 있죠.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오늘은 요 드림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드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맞아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무슨 예배 드리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오, 드림 예배, 맞아요. 오,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드린다는,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한 가지 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맞아요. 꿈. 무언가를 꿈꾸거나 원하는 꿈이 있죠. 그래서 이 드림이란 단어에도 이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이스라엘로 우리가 한번 떠나볼 텐데, 와, 우리 친구들 이게 뭐예요? 과일들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과일이나 곡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을에 이렇게 갖다 놓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막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주 좋은 과일을 내놨어. 또 곡식도 가져왔어. 왜 내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어떤 예물이었냐면은 십일조였어요. 자, 십일조가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오! 거의 다 왔어. 자기 일한 거에. 오, 박수. 오, 11조. 오. 또, 유현이도 뭔가 이야기하려고 그러지 않았어? 미안해요. 네. 자, 우리 친구들, 맞아요. 오, 훌륭해요. 그 11조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일하거나 받은 요 소득의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잘 말해줬는데, 그래서 11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삶에 이렇게 내가 땀 흘려서 일한 것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소득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11조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지고 있는 곡식들, 뭐, 과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하나님 앞에 11조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죠? 뭘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감사도 고백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신 게 뭐가 있어요? 소담이 뭘 허락하셨어? 하나님께서 소담이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건강을 주셨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 심장도 허락하여 주셨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 십일조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이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그 삶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꼭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내가 이렇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구나.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허락하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이 십일조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올려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해에 십일조를 하고, 둘째 해에 십일조를 하고, 셋째 해에 십일조를 하는데, 첫째 해하고 둘째 해는 어디에 십일조를 올려드렸을까? 천장에 이렇게 붙여놔? 아, 그렇구나. 제사장이 있는 어디지? 성전, 성막에 이렇게 거기에 십일조를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해에는 너희가 추수한 곡식과 과일들을 요 성전에 드리지 말고 너희 마을 주변에 이렇게 모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첫째, 왜 그랬을까? 오, 맞아요. 오, 훌륭해요. 오, 맞아요. 첫째, 둘째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셋째에는 그 곡식들과 추수한 것들을 그 마을에 가져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인이라고 당시에 구약 시대에 예배를 담당해서 일을 하지 못했던 그런 레인들과 또 남편을 먼저 잃어서 홀로 남은 요 여인들과 또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서 힘든 요 아이들, 그러니까 살기 힘든 많은 이웃들에게 그 십일조를 함께 모아서 같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예물은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왜 이웃에게 나누라고 하셨을까? 맞아. 그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마을에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나눌 수 있었던 거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개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 드림, 드리다는 의미로 말씀을 함께 봐봤는데, 이번에는 요 드림 꿈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맞아요. 네. 우리 친구도 얘기한 거다 맞는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죄에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 개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오, 맞아. 공의의 나라라라라. 맞아요. 공의의 나라를 향하였는데, 우리 친구들 공의가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좀 어렵다, 그치? 주원, 공의가 무슨 뜻이에요? 공의, 어려운 말이죠? 근데 공의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 개인에게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서 확장돼서 내 옆에 친구들, 우리의 이웃, 우리의 마을들로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공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 내 주변들,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공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 그랬죠? 만약에 한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은, 저 사람 아프네 하고 이렇게 외면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인가요? 아니죠. 한 사람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셋째 해에는 그 십일조를 성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두어서 그 마을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명한 명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이 내 개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되어져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고 우리 친구들을 부르신 그 친구들의 공동체와 학교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행복하고 더 복되지고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꿈꿀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가족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 나타나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그 학교의 반이 우리 교회의 반이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공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함께 꾸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드러내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꿈을 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이 드림의 또 다른 의미가 뭐였지? 드리다, 맞아요. 우리의 삶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아픈 친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 많이 힘든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꼭 그런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이 고백 꼭 했으면 좋겠어요. 11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우리 친구들? 10개 중 하나. 또 한번 얘기해봐요. 11조가 어떤 의미라 그랬죠? 네, 맞아요. 11조의 의미는 우리의 10분의 1, 우리에게 허락하신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올려드리는 고백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도 가족도 친구들도 나에게만 특별하게 허락하신 성격과 환경도 모든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친구들에게 흘려보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어떤 친구가 홀로 있다면 누가 가서 그 친구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죠? 우리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친구들도 가끔씩 뉴스 듣고 여러 소식도 듣잖아요. 뭐 전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아픈 사람도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세 가지 드림으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삶을 우리 친구들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좀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찬양했던 찬양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저번 주에 우리 무슨 찬양했죠? 감사 찬양했는데 우리 감사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같이 우리 가사 보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작은 것을 드림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손을 뻗어 그 친구들을 돕게 하시고 이 땅에 어려운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주목하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이 함께 마음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셋째의 십일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을에 둠으로써 그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 삶의 작은 드림이 쓰임받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매 삶의 자리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그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손을 뻗어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 힘든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며 마음 모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꿈이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통로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마음과 심령과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구석들도 있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그 삶을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년부 귀한 친구들이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주께 드릴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삶의 문제와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힘주셔서 믿음으로 이기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
내가 나오세요. 나오셔서 가영원 선생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같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남에게도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함께 나누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아프거나 또 감기 걸리는 친구가 없이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자, 주기도문하고 우리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 새로 나온 친구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부탁을 했는데 자 앞으로 나오세요. 새로운 친구하고 전도한 친구하고 두 친구 다 나오세요. 와. 자 오늘 새로 나온 친구 여기 맨날 나왔는데 4주째 나왔어요. 인사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4주째 나왔어요. 오, 그러는 동안에 아마 계산제일교를 다 익혔을 것 같아요. 이름이 김소연. 어느 학교 다니세요? 길주초등학교.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름 대야지. 마스크 아 싫대요. 김지율 친구가 전도했어요. 근데 4주 동안 열심히 나와서 우리도 몰랐어요. 계속 나오는 줄 알았어요. 같은 동이에요? 아는 척 하세요? 인사하세요, 서로. 알았죠? 인사하세요, 친구예요? 알아요? 근데 교회는 처음 나왔어요, 우리 교회? 처음? 아예 안 다녔어요? 완전히 전도했네. 그쵸? 너무 감사해요. 이제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아멘 해야지.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 믿겠어요? 크게 해야지. 쑥스러워요? 쑥스러워요? 자 그러면 우리 새로운 친구에게 이 가방 안에 선물 들었어요. 집에 가서 꼭 열어보세요. 지금 열어보면 안 돼요. 예, 지금 열어보면 선물이 없어질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전도한 친구에게도 선물. 예. 자 우리 계속 같이 공부했던 담임 선생님께서 모시고 들어가세요. 빨리 오세요. 네, 차렷, 인사. 자, 정무수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노트 계속 쓰고 있나요? 쓰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다음 주까지 써서 가지고 오세요. 그럼 다 쓴 친구들은 5달란트를 줄 거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꼭 가져오세요. 또 일주일 동안 그동안 밀린 것도 밤새 쓰지 말고 가져오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무슨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표현으로 과일을 한 가지씩 가져올 거예요. 네,
두 가지씩 가져와도 돼요. 그래서 그 과일을 가져오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간식은 당화증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